그 시험 범위야? 아니다. 3단원. 3단원인데요. 맞출 게 없으면은, 뭐, 책 갖고 와야 돼. 그리고 필기는 웬만하면 책에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계속 보니까. 그리고 해석을, 옆에 있는 거 해석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치? 해석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해석은, 보면 더 헷갈린 거예요. 해석을. 만약에 해석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풀리죠. 자, 제필술 보자. 기본적으로, 주절은 살아있어야 된다. 주절. 뼈대죠? 뼈대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뼈대는 주어, 동사, 명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뭐 수동태로 써져 있으면 능동태로 쓸 수 있고, 능동태로 써져 있으면 수동태로 쓸 수 있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주절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그 외 부분은 최대한 간단히 쓴다. 안 써도 된다. 이게 뜻이에요. 안 써도 되고, 쓰려면 최대한 간단히 써야 돼요. 갑자기 나열을 하고 있다 날려버려야 해서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 나열을 공통된 한 단어로 줄여 쓰든지 아예 안 쓰든지 필요 없는 거예요. 올도 주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올도에 있는 줄 아예 안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쓰고 싶으면 최대한 간단히. 오케이. 그럼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인과관계는 확실해. 인과는 확실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메이크 오용식이죠. 그렇죠? 인과관계. 재준수 문제에서는 뭐 봅시다. 적어도 패러프레이징은 해야 된다. 그렇죠? 똑같이 갖다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토플에서는 쉬운 단어들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지만 상대로 가면은 말도 안 되는 단어들로 패러프레이징이 돼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로 토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젖어 있으면 풀어요. 자, 뭐 한번 해봅시다. 아프리카 리터러리. 아, 리터러리.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아, 안 이해하는 거 뭐, 맞지? 네. 아, 리터레이트가 아니고 리터러리 문학이잖아요. 그치? 문화. 미안해.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되나? 아프리카의 문학 전통은 오랄이든 쓰여졌던, 구전이든 말로 했던, 쓰여졌던, 얘는요, expand. 쭉 퍼졌다는, 팽창했다는 거죠. 뒤쪽으로.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수세기 동안의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로 쭉쭉 가서 수세기 동안 간다는 얘기니까 수세기의 역사에 걸쳐있다 하면 되겠죠. 수세기의 역사에 걸쳐있다. 얘가 안 가면은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얘는 뭐 한 거예요? 문학을 해왔다는 얘기야. 말로 했건 쓰여졌건. 됐죠? 어차피 문학은 계속 해왔다. 이러면 확실하겠죠? 제일 좋은 게 수세기 역사에 걸쳐 있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냐? 수세기 동안 문학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자, 뭐 하는 동안? 대부분의 아프리카 역사 동안에, 그죠? 특정 기간이죠? 뭐가 있었냐면, 존재했대요. 어떤 경향, 흐름이요. 널리 퍼진 일리터러시는 뭐예요? 문맹. 문맹률. 널리 퍼진 문맹률. 됐죠? 문맹이, 널리 퍼진 문맹의 추세가 존재했다죠. 그치? 그래서죠. 써의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아까도 엔드 포커스 얘기 잠깐 했죠. 그죠? 영어는 단 구정보를 먼저 주고 나중에 신정보를 준다고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나중에 썼다면 결과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절은 찾아야죠. 아프리카인들의 구전 말로 전하는 전통은요 중요했대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지금 밑줄 끈 거 오랄 전통이 중요했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재진술이니까 A, B, C, D 이 중에서 이 말을 가장 중요하게 쓴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러면? 위에는 최대한 간단히, 밑에는 최대한 간단히. 뭐라는 점에서 가로 열고 닫아봅시다. 뭐라는 점에서 컨티뉴에이션, 지속함이죠. 문화적 전통을 지속했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가족의 역사의 지식을 계속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말을 보기에서 그대로 속에서 날려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도 짧게 써야 돼요. 그쵸? 똑같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짧게 쓴 거를 찾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말을 바꿔서 하여튼 짧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짧게. 그래서 얘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해석은 다 해석을 하기 전에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서 자 인과관계를 쓰고 있어요. 정답은 A번이죠. Before 우주 이렇게 네모 쓰고 인간이니까 아까 원인 많은 미국인들은 뭐 할 수 없어? 읽고 쓸 수 없었다. 얘가 뭐야? 리터레이트죠. 읽고 쓸 수 있다는 게 리터레이트잖아. 저 리터레이트. 그들의 전통과 가족 역사는 전달되었습니다.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오라 말로 전달되다가 이제 오랄 트레디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뭐 높이는 없어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요거 학교에서 it was not till then 구문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끝만 설명해주세요.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진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재진술 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상점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동호, 동호야. 동호야, 얘는 무슨 말일까요? 나 혹은 틸 프라이데이든? 민규. 어? 민규. 금요일까지 여는 거야? 금요일날 그렇죠? 금요일까지 열지 않는다가 아니야. 금요일이 되어서 연다는 거야. 그래서 나틸 구문은 뒤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앞으로 해석하면 금요일까지 열지 않는다가 돼버리잖아. 그게 아니야. 금요일날 연다라는 말이에요.
금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오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대의 티릭이죠? 주격자 하르마니에서 요거를 이제 다 바꿔줄게. 이미지 마틸 비백 A죠. 여기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 다틸 부정부사 문드로 갔으니까 A는 도치해야겠죠. 동사죠. 나틸비 A도치 이래야 돼요. 나틸비 A도치. 자, 그러면은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라는 거니까 해석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읽어야겠죠.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많은 미국의 서컬처 하위 문화, 하위 문화, 하위 문화가 뭐죠?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나라 하면은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추석이면 뭐 하는 설날이면 뭐 하는 문화,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죠? 우리 한국은 크리스마스 때 클럽만 뭐 하죠. 전반적으로 뭐 교회를 가고 설날 때는 다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하고, 그치? 이거는 한국 그 지배적인 문화잖아. 그죠? 그러면 동호는 설날 때 세배하러 가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클럽 갈 거예요? 클럽 가겠죠? 그거는 지금 20대 초반 애들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문화가 아니라, 특정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들, 이거를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사회 집단에서 생겨나는 문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은 뭐 해야 돼? 답안지 맞추는 게 지배적인 문화잖아. 근데 시험 끝나자마자 PC방 가는 건 지배적인 하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문화, 이거를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많은 미국의 하위 문화들이 시작했어요. 임무를 시작했대요. 그들의 이야기, 역사, 뭐 미스 신화라고 할게요. 다음에 뭐 민화, 그쵸? 이러한 것들을 그렇죠? 푹하는 집어넣는 임무를 시작했대요. 어디로 집어넣어요? 빨간색 형광패 빈칸. 자, 오랄이라는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통적으로는 전통이 있었대면서, 근데 20세기가 있으니까 무슨 대조야? 시점 대조를 보이고 있죠. 시점을 또 나눈다는 얘기는 뭐야? 위아래는 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오랄은 아니어야죠. 오랄이 아닌 게 뭐예요? 리튼이죠. 그쵸? 이 보스의 엔드, 이 엔드가 대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죠. 오랄 형광패, 라이팅 형광패 반대말. 해놓고 이제 이거 합시다. 20세기 전까지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예요. 네, 이거 바꿔줄게 이제. 얘가 이제 재진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야. 끝까지. 오고 이렇게. 5부 이하는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야? 낫이 들어가고 틸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내면 선생님이 잘 낸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거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은 어떻게 써야 돼요? 디귿. 여러분들 이제 다 바꿨어요. 얘는 not till be a 도치 동사주로 쓴 거야. begin이 과거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얘가 제신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서 거리를 줄이